히든 트랙 넘버 브리 트와이스의 5분 라디오 초대석 에런 씨와 계속해서 음악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이걸 빼면 안 될까요, 그냥? 5분을 하는데 맞아요. 너무 빨리 가요. 5분은 진짜 너무 모자란 것 같아요. 저희... 어, 컸어요. 저에게 5분은 5초 같은 5분이죠. 네. 에런 씨를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화제의 인물로 뜨는데요. 그런데 아직 네이버 뮤지션 리그를 제외하건 다른 사이트에서 음악을 들을 수가 없는데 맞나요? 정식 음원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네. 뮤지션 리그에서만 뭐 제 데모곡이나 커버곡 등을 거기서만 아직 들을 수 있는. 그러면 에런 씨는 이 히든트랙 넘버 V를 통해서 이제 대중분들께 처음 인사드리게 되는 거겠네요? 네, 그렇죠. 에런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거는 또 처음이라 되게 지금 기대도 많이 되고 또 뭐 트와이스 여러분들과 함께잖아요.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에런 씨가 사실 저희보다 방송 선배라고 합니다. 아하! 네, 슈퍼스타 K 시즌3에 이어서 그... 시즌4까지 출연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선배님. 슈퍼스타 K의 연달아서 출연하셨던 건 방송에서 편집 안 될 만큼의 끼가 대단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일까요? 아닐걸요? 네, 저희 트와이스 춤도 몇 가지 마스터하셨다고 아까 들었는데 안 보일 수 없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다행이죠. 티티와 라이키 춤을 진짜 약간 이만큼 진짜 아는데 최근에 What is Love 있잖아요. 그거는 너무 약간 어렵더라고요. 또 오시면 가르쳐달라고 하려고 그랬거든요. 용호 씨가 또 춤 장난인가? 그쵸. 한번 그럼 일어나서 좀 해볼까요? 너무 저희 같은 팀 같죠? 제가 방향이 맞나요? 네? 제가 방향은 잘 몰라가지고 방향 가끔 달랐는데 그게 조금 같은 팀 같았어요, 아까. 그러면 저희 라이키 2배속으로 한번 해볼까요? 저는 안 제가 괜찮아요.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근데 되게 너무 해봅시다. 일단 도전 해. 도전! 이거 2배속이 맞나요? 아닌 것 같죠? 그죠? 다 4배속 정도의 정도, 5배속. 그럼 이제 아까 What is Love 안무를 모모 씨가 네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있다가 아 사탕이군요. 네. 박진현 PD님은 약간 스타일로 이렇게. 아, 뭐, 온몸에 힘을 다 네. 풀어서. 아. 네. 네. 이것도. 아, 이것도 힘 풀고. 하고 이게 포인트인데, 뭐냐. 물음표를. 마지막 끝에 있는 그리고, 점. 그리고, 천천히 한 번. 네. 하나, 둘, 셋, 넷. 사탕처럼 달콤한 사는데. 하늘을 나는 것 같다는데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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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love? 원래 알고 계셨죠? 과연 그럴까요? 그럼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 같이? 와! 아, 감사합니다. 모모 씨, 에런 씨와 춤 춰봤는데 어때요? 아, 원래 되게 키가 많으신가 봐요. 그리고 금방 배우셨고
맞아요. 너무 빨리빨리 배우시기도 하고. 진짜 춤에도 그런 그게 손에 익히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끼 많은 실력파 뮤지션 에런 씨와 함께하는 히든트랙 넘버 V 8주간의 음악 여행을 통해서 과연 어떤 노래를 완성해 줄지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네, 트와이스의 오븐 라디오는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더 많은 영상과 스팟 라이브 그리고 마지막 체크아웃 라이브까지 함께 하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사나 씨, 에런 씨 그럼 우리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